의식화 안 하는 척 하고 있는 얼굴. 야, 밖에 반약 삼발냐? 디아스카 부다스 짜베 마마. 헬로, 사야 지선. 뾰로롱. 헬로, 사야 마마 지선. 뾰로롱. 그럼 기타 맛이 잘란잘란. 디 플라우 길리 길리 아이르. 야, 디신이 주가 아다 반약 굴리네르 굴리네르. 따 페이터르냐따 르비 반약 막가난 막가난냐? 막가난 다리 르가라양 나인스 프리티. 부르그, 샌드위치, 피자, 스파게티. 기타 수다 보산 막간 막간은 막간은 기니. 자디 하루 이니 기타 초바 자리 워르틱 디시니. 단 야 슈쿨라 기타 너무 워르틱 디플라우 길리. 기타 수다 빌리 부부라파 라우 라우 단 수다 붕크스. 이 위에 꼭지가 접혀 있는 것은 우리 고추 엄마 짜베 마마를 위해 부아 짜베 마마. 자,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어디서 풀어야 되지? 우와! 따란! 짜란! 수다 바카이 반약 산발. 와, 라우라우냐 수다 반약간. 엄청나다, 엄청나. 거의 뭐 비빔밥 수준이다. 반찬이 다 섞여가지고 이제. 난 이니 부안 아쿠. 짜라란. 아쿠 필리 뚜루 우랏 우랏 단 템페 난까 이야 단 때롱 칼로 아다 젠코 디 워트 야파스티 아쿠 필리 젠코 뚜루 아피 칼로 디다 아다 젠코 아쿠 파스티 필리 때롱 운뚝 필리 아쿠 두아. 이게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반찬집 같은 거야. 만들어 놓은 반찬들 중에 몇 가지를 고르면은 밥이랑 이렇게 해서 포장해주는데, 여기가 되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대비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 저렴한 현지 음식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이 와르뜨에서 먹어보는 게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엄마 것도 엄청 맛있게 생겼다. 그치? 엄마 이거 이제 먹어보면은 인도네시아 음식도 거의 다 먹어보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요? 아, 이 어머니가 뭐 모르시네. 지금 0.1%도 못 먹어봤어. 0.1%도. 어머니, 아직 멀었습니다. 이야, 이 수다 니 짬뿌르 짬뿌르까야. 비빔밥 인도네시아. 부아다꾸 때롱. 맵다. 이 집 산발 맵네. 너무 맵지 않아? 엄마 거 엄청 많이 달라고 했는데 산발. 오늘도 역시 짭짤 매콤한 맛이 엄마를 배신하지 않구만. 맛있어. 음식이 다 이렇게 섞여버리면은 엄마가 이게 뭐가 뭔지 아직 모르잖아. 이게 조금 아쉽네. 엄마가 먹어봐야 될 건 사실 이거야. 뭐? 난까라고 과일로 만든 거야. 먹어봐봐. 달달하고 과일 같지가 않아. 그래, 달달하고 부드럽고 좋은데. 아쿠프리바디 쑥가방아 때롱 사마 난까 사마 깡꿍주가. 아, 하루 사다 뜰루르 주가. 이렇게 먹으면 음식이 안 질려.
그래. 사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매일매일 먹으면 조금 질리잖아. 그래서 내가 약간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딱히 먹고 싶은 음식이 없는 날에는 이거를 많이 먹었어. 왜냐하면 진짜 백반집 백반처럼 안 질리게 그때그때 반찬을 바꿔서 먹으면 되니까. 맛있어! 단 갈리니 들르르. 이 계란을 산발 이거 매운 거에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계란은 하루에 두 개씩 꼭 먹어줘야 돼. 계란을 하루에 두 개씩 먹어주는 게 다른 영양제 먹는 것보다 낫대. 짠! 똑같은 계란이라도 엄마가 요리한 거 하고 밖에 나가서 사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 매일 갈 때마다 새로운 음식 먹는 느낌이야 여기는. 엄마 인도네시아 와서 밥 먹으면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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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니 양 아쿠 마 빌랑 끝바다 깔리야 슬랄루 아따 오랑 양 빌랑 끝바다 아쿠 그나빠까무 슬랄루 빌랑 에낙 에낙 아자 따피 시리우스 에나 아쿠 빌랑 에낙 까레나 이니 에나 따피 니 마살라 티다다 마살라 깐 빌랑 양 에나 템페 사마 따후 여기 생선 조림 어떤 맛일까? 엄마가 좋아하는 생선 한번 또 먹어볼까? 뼈가 있는 것 같아. 뼈 다 먹었어, 뼈 방금. 보기에는 되게 좀 짜게 보였거든? 안 짜고 꼬들꼬들하게 말려가지고 졸였어. 그래서 생선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육포 씹는 느낌이야. 의도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걸까? 아니면 마른 걸까? 가지는 인도네시아 말로 때롱. 가지 같은 이름이지 않아? 때롱 때롱. 아니 네. 말고 때롱. 롱. 한번 먹어볼까? 되게 물이 많고 부드러워. 가지는 너무 매 익혀도 그렇고 너무 안 익혀도 그렇거든. 근데 딱 적당하게 잘 익혔다. 아주머니가 솜씨가 좀 있네. 솜씨가 이 집 다 괜찮은데 반찬이? 그 주인 아주머니의 솜씨에 따라서 음식 맛이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아. 천차만별이야. 원래 백반같이 기본 음식이 맛있기가 어렵잖아. 진짜 맛있는 집 가면은 정말 가도 가도 안 질린다니까? 난 참 음식 안 가리고 잘 먹어. 엄마 닮아서 그래. 가지 싫어하는 한국 애기들 많잖아 되게. 엄청 많아. 애기들 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아직 가지 싫어하는 애들 많거든? 하지만 아쿠 뿡음마르 때롱. 뭐든지 잘 먹으니까 이제 건강한 거야. 응 맞아. 하리니 어? 마마쿠 바카이 바틱 이만하야 짠띡. 잘 어울립니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가지 반찬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 먹고 설거지 할 일도 없어. 과일이라고? 꼭 소고기 장조림 같아. 그렇네. 이거 이렇게 보기에. 먹으면 얼마나 부드럽고 고소한지 딱 엄마가 좋아할 맛이라니까. 맛있으니까 할 말을 잃었지. 아니, 맛이 없어도 할 말이 없기도 하거든. 저번에 그 야시장에서 먹을 때처럼. 아니 불평불만을 할 건데 이거는 뭐. 야 아침만 막간막간 하자. 배만 허락한 다음에 막 더 먹고 싶어. 가끔씩 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게 친근한 음식들 있잖아. 말 그대로 집밥 같은 느낌? 관광사 까가지고 투어로 딱 오면은 이런 거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비스! 오늘 한 끼도 야무지게 먹었네. 야무지게. 어떤 맘에 들고? 아빠 것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가기 갈 때 사가게. 준수 것도 하나 사고. 준수는 딱 이런 문이 있어. 거의 똑같은 거. 나중에 우리 가족들끼리 다 같이 바티기 입고 영상 하나 찍으면 재밌겠다. 그치? 할인이지가 애나 빵했다빵했. 아 이제 밥도 배도 채웠으니 슬슬 이제 섬도 관광하고 오늘은
여유있게 하루를 좀 보내봅시다. 진짜 휴양지에 온 것 같아. 갈라우부기뚜 미디어 아리니 쌈바이디시니아 안녕. 안녕. 하리냐랴빠 하리하리 하리 시선 뿅 뿅. 이거 진짜 오늘 마음에 들어. 예쁘다니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응. 진짜? 뭔들 안 어울리겠어.